저널리즘이 해석하는 저널리즘. PD수첩 리와인드. 그는 유명한 정신과 의사입니다. 이른 아침이든 늦은 밤이든 환자의 연락을 거절하는 법이 없습니다. 트위터로 DM을 보내면은 적어도 몇 시간 안으로 뭐 24시간 안에 항상 답장이 왔는데 인생 멘토처럼 막 즉각즉각 해답을 내려주고 막 정신적으로 분석을 해주고 세상에 그런 의사는 없어요. 난 이렇게 아픈데도 내가 당장 내일 죽더라도 한 명의 환자를 더 보겠다. Just come, just come, just walk around. And this is my clinic. 그런데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매사에 하는 말들이 음담패설이고 그냥 뭐 땡땡님 옷을 좀 뭐 야하게 입고 왔다 뭐 ***인다. Okay, okay, see this. See me. Look at me. Okay, lots of people. Lots of people. 한 정신과 의사를 둘러싼 진실 게임. 과연 그는 어떤 의사일까요? 그래서 처음에 보자마자 든 생각이 그거였거든요. 네. 본인의 셀카도 나오고 본인 찍힌 영상도 나오는데 김현철 원장의 그 독특한 이상한 어투로 말하는 영어 셀카가 계속 나오거든요. 편집에. 네. 저희도 그게 궁금했어요. 이분이 좀 왜 영어로 계속 그 유튜브를 진행할까? 누가 네. 볼 거라고? 소셜에서 관심 끌기 좋아하는 이런 거 즐기는 사람들 취재하는 거 사실 PD수첩팀이 전 별로 안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아, 저희는 이걸 그 어떤 김현철 원장 개인에 맞춘 건 아니고요. 네. 그루밍이라는 새로 나타난 사회 현상을 보려고 한 거예요. 미성년자인 신도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 아동 청소년 또는 신도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폭력은 대표적인 그루밍 성범죄입니다.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길들인 상태에서 이뤄진 성관계를 성범죄로 보는 것입니다. 심리가 불안한 환자와 정신과 의사 사이의 성관계 역시 그루밍 성범죄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의사는 환자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환자와의 경계를 절대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중에 이제 저에게 제보가 온 게 공교롭게 김현철 원장이어서 김현철 원장을 다룬 것이죠. 과거 10년 전입니다. 96년쯤 됐을 건데 네. 10년이 더 됐나요? 20년이네요. 네. 그때 시사 매거진 2580에서 스토킹이라는 범죄 네. 그 당시에는 다뤘어요. 네. 근데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저게 뭐 범죄야? 그냥 집 앞에서 기다리고 전화를 계속하고 그렇죠. 예. 지금 그루밍 성범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는 옛날에 그걸 정성으로 생각했거든요. 나에게 오르게 하려면 끊임없이 집을 찾아가고 초인종을 누르고 계속하다 보면 여자의 마음이 바뀌겠지. 근데 이게 당해봐야 알지 이게 범죄인 걸. 예. 그게 남자의 마음이었고요. 네. 여자의 마음에는 굉장히 어떤 고통이고 범죄일 수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게 아무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스토킹이나 말 자체도 되게 이상했고 네. 그루밍에 대해서도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대부분 이거는 명백한 범죄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 현상에 주목한 겁니다. 그럼 이번 PD수첩은 막 저런 막 관심 많이 받고 싶어하는 별종 종자 이런 사람을 다루고자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사회에 그루밍 성범죄라는 개념을 이제 소개하는 단계에 한 몫을 하고자 하는. 그렇습니다. 이게 그 우월적 지위관계, 육체적 뿐만 아니라 정신적 네. 우월적 지배관계에 있을 때 이게 범죄가 되느냐 아니냐 문제인데 이미 우리 사회에서 종교 영역은 그렇게 인정이 됐어요. 저희가 방송에서 다룬 만민중앙교회 네, 이재롱 목사. 이재롱 목사. 등록 신도 수만 13만 5천여 명. 교인들에게 이 목사는 신비로운 존재였다고 합니다. 자를 만드시고 그때 바로 주님과 저를 집어 여놓으신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냐고 저는 성령님이라고 믿는다 했더니 그러면 옷 벗을 수 있냐고 내 가슴이 보고 싶다고 그러시는 거니까 너무 좀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사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이렇게 우물쭈물하고 있으니까 이랬어요. 예, 1심 판결문을 보면 정확하게 그루밍 범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네. 우월적 지배관계, 빠져나올 수 있는 지배관계, 믿음을 이용해서 성범죄를 저질렀다. 예. 만민중앙교회도 그렇거든요. 신도들이 강제로 당한 게 아니에요. 네. 맞아요. 자발적으로 들어갔어요. 나올 수도 있었어요. 네. 근데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들어갔거든요. 그것도 한꺼번에 여러 명이. 네, 나한테 가르쳐 주는
가까이 오라고 하시고 이제 저를 눕히시던 이제 그런 상황이 생겼었고 저도 이게 처음이고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이 행위를 할 때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두 고개를 돌린다고 내생물이나 하늘의 선진들도 내가 이거 하는 걸 아무도 보지 못한다고 했었고요. 이재룡 목사처럼 그렇게 주장하죠. 합의다. 다 동의했다. 근데 사법부는 준엄하게 깨졌습니다. 신도들의 믿음을 이용해서 우월적 지배관계, 정신적 지배관계를 이용해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은 굉장히 중대한 범죄다. 판결문에 딱 명시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15년형을 선고했어요. 네. 다음에 항소심은 더 낮춰줄 줄 알고 항소를 했는데 1년을 더 가중해서 16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근데 이 근육 성범죄가 정신과 병원에서 있을 때의 경우 저는 사실 생각 많이 못 해봤었고 방송을 내내 보는 순간 한 5분, 10분까지 계속 그 걱정이 드는 거예요. 전에 작년에 궁금한 이야기 취재했고 그리고 경향신문, 한겨레 이런 데서 또 따로 취재했었어요. 다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작년에 계속 나왔는데 PD수첩이 지난달에 또 그 병원에 가서 취재를 또 할 수 있었다는 건 계속 영업을 할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큰 미디어가 이것을 잘못했다라고 막 얘기해주면 사람들의 공분을 살 텐데 공분은 물론 관심도 살 테니까 적절한 처벌을 못 받으면 방송이 병원 홍보만 해주면 어떡하나 걱정했었어요. 배우 유아인 진단 논란부터 환자와 성관계, 의료법 위반 등 김 원장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자 신경정신의학회는 김 원장을 제명했습니다. 제명 처리를 했다고 해서 의사 면허가 정지되거나 박탈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작년에 제보 처음 받고 초기 조사를 착수했을 때 그 제보의 내용이 중하다고 생각한 그 시점부터 그 내용을 정부나 의사협회와는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법이나 제도상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지적이 있었지만 문제 개선이 안 됐고요. 또 하나 그렇게 안 된 이유 중에는 실명보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김현수 네. 원장 이름을 그대로 썼죠. 네. 네. 사실은 제작진 입장에서는 굉장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 환자도 고소했고. 네. 왜냐하면 실명보도만 하지 않고 익명으로 가면 고소를 당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이분 입장에서는 완전히 사형선고잖아요. 지상파가. 네. 이 사람을 그냥 공개적으로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저희들은 취재를 해야 됐고 또 이 문제를 개선하려면 실명보도를 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계속 그렇게 하면서 보다가 방송 후반부 보면서 아 그래 이렇게 할 거니까 방송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든 게 거의 윤세민 에디터의 표현으로는 경찰에게 떠먹여주는 수준의 취재 내용이 나왔어요. 약품 오남용하고 예. 예 보건복지부의 부당청구 의심. 사실 저는 이거 생각도 안 해봤거든요. 왜냐면 공보험 사기라는 말은 말만 들어도 무서워요. 이걸 실제로 했다는 걸 밝혀내셨잖아요. 김 원장이 하루 동안 진료를 본 환자가 무려 100명이 넘는 날도 여러 날입니다. 혼자 그렇게 많은 환자를 볼 수 있는 걸까?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진료가 완료된 환자만 53명. 진료 간격은 10초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1분 동안 9명이 진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심지어 같은 환자 이름이 중복된 경우도 있습니다. 병원이 위치한 건물 CCTV를 입수해 그날 오전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병원 입출구를 모두 촬영하는 CCTV입니다. 9시 16분, 김 원장이 나타났습니다. 환자 한 명 외에 직원이 출근한 10시 13분까지 더 이상의 환자는 없었습니다. 사실 정신과에서 하루에 본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진료 완료에 거의 100명이 찍혀 있는 거예요. 제가 아침 한 8시 반부터 있어도 절대 그만큼 안 왔거든요. 이제 직원 입장에서는 출근해서 자기가 환자 오는 걸 한 명도 못 봤는데 이미 진료가 100명이 돼 있다. 예, 예. 그 피디수첩 팀은 그날 그 병원에 CCTV를 확보해서 환자가 한 명도 오지 않았다는 거를 그때 보여주셨잖아요. 네. 결기 같더라고요. 그걸 또 CCTV를 끄집어낼 생각을 하시다니. 김현철 원장이 유튜브에 본인이 자랑을 해요. 하루 네. 100명씩 본다고.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감기약도 아니고 네. 정신과라는 것은 상담을 하는 데거든요. 네. 그럼 이야기를 들어주고 하다 보면 최소한 한 시간은 걸려요. 제가 한 번 가본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최초 내원했을 때 30분 정도 쓰시더라고요. 네, 얘기 들어주시는데 뭐 정리하잖아요. 예. 근데 하루에 100명이면 어떻게 돼요? 뭐 1분에 10명도 돼 있더라고요. 인상 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면 이 100명에 해당하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뭐 심평원에 청구를 했다는 거거든요. 네. 범죄죠. 그래서 이렇게 건보공단에 이렇게 떠다 드렸더라고요.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네, 네. 건강보험공단이 이걸 제대로 알고 있는지 저희가 취재한 내용이 제보받은 내용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주무관님이 등 떠밀려 가지고 얘기하시죠. 네. 가서 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 결과 김현철 원장은 3월 6일 오전 환자 목록에서 24명의 급여를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보통 정신과 치료는 약 처방을 주로 이제 뭐 한 달 이렇게 받기 때문에 오면 한 달에 한 번 안 그러면은 이제 보름 처방 되면 2주 처방이면 두 번이면 끝인데 한 달에 15회였다는 얘기를 이틀에 한 번씩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보통 상식적으로 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허위 청구가 의심되는 정황이 여럿 발견됐습니다. 공단 연금여 청구 내용을 봤을 때 그 순서대로 진료한 시간대가 맞다면 그 시간 내에 환자를 그렇게 다 진료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가지고 부당 가능성이 의심돼 보이긴 합니다. 방문 확인을 실시해가지고 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보면 네. 다른 정신병원하고 비교를 할 수 있잖아요. 데이터를. 그렇죠. 어떤 비슷한 규모의 의원 병원이 올라오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네. 이 병원은 굉장히 튀거든요. 하루에 100명이라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래프가 혼자 말도 안 되게 올라가 예, 있을 테니까. 그렇다면 이상 감지를 했어야죠. 그걸 밝혀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친절하게 변호사분의 설명이 이어집니다. 아주 엄격히 처벌한다. 환수하고 과징금 때리고 형사처벌도 있다. 아, 이건 굉장히 무서운 범죄입니다. 그리고는 오남용이 있었는데 네. 이런 오남용은 제가 그 드라마 닥터 하우스에서 보고서 실제 사례는요. 이런 일은 보통 가짜로 만들어진 혹은 B자 약 같은 것을 그 밀매하고 지하철 화장실에 스티커 붙여놓는 이런 사람들이 하는 짓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등록된 의사가 하는 줄은 몰랐어요. 이 부분이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비전문가잖아요. 이걸 오남용이라고 말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조심스러워요. 네. 그러나 저희가 받은 제보를 보면 상당한 양입니다. 거의 저희 제보자들 피디들도 있고 제보자들 중에는 또 뭐 연예인들도 있는데 그렇죠. 그 대기실에서 방송을 준비를 기다리잖아요. 그럴 때 수많은 연예인들에게 상담을 해주면서 약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무서운 게 택배가 있어요. 저희 제보받은 것 중에 약을 택배로 한번 상담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을 안 보고 그냥 택배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진료비를 온라인으로 입금받았죠. 중고나라 이게 무슨 예 감기약도 사실은 조심해야 되는데 정신과 얘기라는 게 되게 독성이 강하거든요. 그럼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약들인데 이렇게 대면 치료를 하지 않고 이렇게 택배로 주거나 아니면 그냥 방송 출연 직전에 연예인들에게 주거나 또 뭐 수많은 뭐 방송 관계자들에게 많이 줬대요. 방송가 사람들한테 뭐 작가라든지 아니면 PD라든지 아니면 연예인들한테 네네. 약으로 이렇게 선심성으로 이렇게 약을 뿌리고 다닌다는 얘기는 파다했어요. 사실 그 김현철 선생님한테 약 타먹었다 뭐 이런 얘기를 직접 듣기도 했고 진료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공식적인 처방전을 발행하고 네. 약을 준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의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유명인들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대면 진료를 하지 않고 네? 대면 진료를 하지 않으시고 약을 원내 처방해서 그거를 서울에 방송 스케줄 있을 때 가져다 주거나 아니면 스케줄 그 휴무일 날 병원이 쉬는 날 약을 전달해 줬다. 다 아셔요. 약 오픈도 아시고 다 아셔. 그런 적이 없으세요? 네. 아 진짜 그런 적이 없으신 거예요? 취재 있더라고요. 직원들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방송 뭐 녹화나 뭐 라디오 방송이 있다라는 핑계 하에 가서 연예인하고 직접 상담을 해주고 다음 날 우리한테 오면은 누구 누구 이름으로 이제 접수를 해놓는 거예요. 서울에 가져갈 향 정신성 의약품 준비를 직접 지시한 정황도 있습니다. 향 정신성 의약품들 대부분이 그러니까 유명 셀럽들.
다 나갔어요. 그분들이 와서 매번 진료를 받을 아니죠. 아, 아니죠. 전화로 진료하거나 아니면 뭐 메신저로 진료를 하거나 이렇게 만나... 진료를 보고 약을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방송 관계 일을 하는 분들, 연예인들 또 이런 분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하거든요. 사실은 병원에 가는 게 사실 조심스럽단 말이에요. 연예인들은. 네. 맞아요. 특히나 정신과 병원에 들어갈 때 누가 카메라를 찍어봐요. 디스패치가 찍으면 어떡해. 이게 좀 치명타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정신과 상담은 익명성이 제일 중요해요. 김현철 원장님이 범법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약을 원격으로 이렇게 보내고 원격으로 진료를 하는 게 제가 찾아보니까 예외적으로 이렇게 해도 된다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쵸. 근데 이 사람은 예외적인 걸 상시적으로 했다는 게 문제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끗 차이로 불법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게요. 남용이라는 풍토에 편승하기 좋은 사회네요. 네. 그 김 원장 그 이제 이중각 PD이시지요. 담당 PD가 예, 이 프로그램에. 좀 해외가 있습니다. 예. 오남용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세요. 앞에 인터뷰를 하시면서 네, 김현철 원장한테. 네. 그랬더니 김현철 원장이 예의 그 흐릿한 눈으로 째려봐요. 그렇죠. 그러면서 오남용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한테 큰 모독입니다. 김 원장은 약물 처방의 의무를 제기하자 매우 불쾌했습니다. 약물 처방을 오남용할 수 있는 그런 복용 지도라든가 그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남용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저한테 큰 모독입니다. 다른 쌤들은 이해 못하실 거예요. 약간 연극의 한 장면 같았죠? 되게 저 시겁했던 게 모독이면 자기가 신이어야 돼요 지금. 근데 의사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아냐 이거죠. 오남용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전문가에겐 네가 감히 오남용이라고 말하냐? 뭐 이런 취지라고 해석했습니다. 네. 그거 배명진 교수하고 비슷한 태도인데? 그렇습니다. 그렇지. 네. 내가 25년간 쌓아올린 내가 노벨상도 네, 받을 뻔한 사람인데 이랬죠. 이분도 약을 많이 먹어요. 김현철 원장도. 그래서 네, 어머니 아버지 뭐 가족 이름으로 약을 타서 네, 먹거든요.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고카페인 음료하고 같이 먹으면 효과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난다고 그래요. 네. 근데 후유증도 있습니다. 이분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이분이 기저귀를 차고 있어요. 김현철 원장. 예. 네. 면역 기능 이런 것들이 절제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냥 자기 말로는 그냥 소변이 나온대요. 아, 이른바 뭐 성인용 안심 팬티 같은. 예예예. 예, 예. 아. 이게 그게 부작용이 있다는 거죠. 신경정신의학회 조사에서와 경찰 조사에서 그리고 각기 언론에서의 인터뷰에서 그때 그때 자신의 성범죄 여부에 대한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맞습니다. 어느 게 맞는 거예요? 그 신경정신의학회 그 징계위원회 인사위원회에서 네, 윤리위원회죠. 조사를 받을 때는 자기 그 여성은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고 말해요. 여성과는. 네. 그렇죠. 그 여성 일방적으로 망상장애, 네, 내정망상에 사로잡혔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무 관계도 없었는데 자기하고 성관계를 맺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 2018년 2월 신경정신의학회 윤리위원회에 출석한 김 원장은 환자 B씨가 애정망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환자와의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정신과 의사라는 그 발격을 가지고 망상 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 망상 환자라고 매도하면서 발언의 신뢰성을 깎아내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 행동이 저는 극도로 비윤리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고소를 당한데 관계가 있었다고 또 시인을 해요. 네. 근데 저희 제작진이 가서 인터뷰를 할 때는 정반대로 또 바뀝니다. 강간을 당했다. 여성에게 내가 성폭행을 당했다. 그리고 경찰한테 다시 물어보셨죠. 네. 경찰 조사 때 자기가 억지로 당했다는 내용을 진술한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경찰, 네, 아니, 경찰서에서 없다. 그것도 한 차례도 아니고 다섯 차례 이상이니까요. 좀 불가사의죠. 게다가 또 편집 중에 그 이준가 PD와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편집해서 내보내셨죠. PD 수첩팀에서. 아니 왜 대구의 조그만 동네에 있는 의사인 나를 가지고 이러느냐. 그 피해의식이 상당해요, 이분이. 저희들한테 지속적으로 왜 대구에 있는 조그만 이름도 없는 나만 괴롭히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지금 왜 제가 타겟이 됐는지에 대한 이게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에도 그만한 의사가 있고 하필 왜 동네 대구의 조그만한 제가 46년 만에 처음으로 제명이 됐느냐죠. 왜
그러면 왜 제명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모르겠어도. 그게 딱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인데 그걸 제발 좀 조사해주면 좋겠어요. 진짜로. 예, 뒤집어 보면 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나만 갖고 왜 그래? 아! 다른 정신과에서들도 이 정도는 해. 있을 텐데 네. 더 많은 케이스 있을 텐데 굳이 힘없는 나한테만 찾아와서 왜 이래?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냥 서울이나 또 유명한 병원의 정신과에서들도 이런 관계가 있다는 어떤 생각을 본인은 갖고 있거나 어떤 내용을 알고 있거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검찰은 아직까지 그루밍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정신과 질환에 대한 상식도 없어 보이고요. 예. 예. 상당히 보수적으로 간 것이죠. 그런데 네. 이미 사법부는 만민중앙교회 이재룡 목사 판결에서 이미 그루밍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법정까지는 가봐야 되는 분명히 가봐야 되는 일인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그렇군요. 그래서 그 PD수첩 방송을 보면서 저는 정말 그 주제의식이 되게 좋았거든요. 이거 그냥 관심종자 하나 보여주고 그냥 초정적으로 끝나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전편 내내 제2의 김연철을 제2제3의 김연철이 안 나오게 만드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꾸준히 이야기를 예, 해주셨고 그 점에 주목한 거죠. 네. 이 문제가 한 명의 특이한 의사에게 일어난 사건으로 축소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의료 시스템의 구멍이 발견되었다는 불편한 경고와 같습니다. 이것을 바로 고쳐나가지 않는다면 제3의 피해 환자는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장 피해를 보셨고 고소를 당하셨다거나 아직도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은 뭐야 제1의 김현철도 못 막았는데 생각하실 텐데 영업 중인데 근데 지금 제가 알아본 바로는 PD수첩이 나가자마자 지금 재기수사 명령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듣고 있고 다른 환자 한 분도 지금 경찰에 또 고소를 해놓은 상태고요. 네. 또 뭐 말씀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는데 직원들이 성추행 이 문제로 네. 고소한 건들은 지금 재판에 진행 중인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재판 진행 중에 저희가 조금 비중을 줄인 경우도 있고요. 그거는 그 텔레그램 증거가 차고 넘치더라고요. 예. 아, 외부에다 공개됐겠군요. 금방 말씀하신 건 지금도 아직도 영업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뭐 수사기관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촉구하는 기능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촉구를 여러 언론들이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 저는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낡은 표현이죠. 뭐요? 경종. 경종. 예. 일벌 백계. 정말로요. 제2, 제3의 김현철을 막기 위해서는 제1의 김현철이 처벌을 받아야 되고 네. PD수첩 이후에 그런 변화도 있다는 것까지 알려드렸습니다. 네. 언론이 어디까지 도대체 검증할 수 있는가. 좀 뭐 언론의 신은 아니지만 신중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해놓고 나면 오래 남으니까. 네. PD수첩은 네. 뭐요? 홈페이지에 가면은 네. 이 프로그램은 공익적 차원에서 로그인 없이 무료로 볼 수 있다고 돼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궁금한 이야기는 아니더라고요. 아 진짜 유료야? 네. 그래서 제가 뭔가 빡쳐가지고 겸해서 보면 PD수첩 유튜브 채널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네. 네 구독 눌러주시고요. 네. 비교 우위다 PD수첩이. 네. PD수첩 유튜브 구독 부탁드립니다. 박건식 부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